What's up, guys? And so today, like, we'll be reacting to BTS 63rd Grammy Awards. So yeah, let's start. Kind of like Jimin, like, has like tattoo on his arm. Didn't know. Yeah, here. Grammy 무대 녹화. 아니 실례로 이게 작년에는 이제 작품 무대 했고 올해는 단독 무대. 고소공포증 있으면 고소공포증 있으면 안 되는데. 이제 헬리콥터에서 하는데 되게 사진 봤을 때 되게 목표가 무섭더라고요. 우선 싫은데 일단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올라가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또 걱정되는 거 같아. 아래 안 보시고. Yeah, that's why I like you, like watching like the behind the scenes, because you see them like smiling and everything, but in reality, like you see them like scared and such. Everything like looks good on TV. Look at this thing here. Japanese version. 지금 모든 다 아티스트 분들은 이제 다 LA에 와 계시고 저희만 지금 그 미국 바깥에서 찍는 이제 아티스트라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광이죠. Interesting. 미국으로 간데 저희 이제 상황 때문에 갈 수 없고 뭔가 이 여의도가 어떤지 이 매운맛을 보여주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비장하게 임할 계획입니다. Nice hair like by the way. 헬기 타고 이제 날아가는 것까지 찍었으면 멋있을 것 같은데 Let's go! 딱 그것도 이제 헬기 탑승 안 하고 이제 사다리 매달려 빡 출발하는 거죠. 그들은 LA로 갔다 이렇게 자막 하나 띄우고 이랬으면 좋았겠지만 생명 위협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고요. 네, 헬기장에서 안무를 하는 것으로 네,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like a different Jimin in a second. Thank you.
군데선 엘리베이터 타는 거 있어서 팔 떨어진 거 있어. 와 짱이다 어세투. 실제 미국에 있는 세트와 싱크로율이 한 98.8% 정도. 뭔가 미국에서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한국이었다. 아무튼 너무 영광이고요. 아마 다이너마이트 무대 중에 가장 좀 신경 쓰는 무대가 아닌가. Here again, like Jungkook like making jokes, and then like a second later, yeah, so serious.역사에 남을 만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사실 위해서 준비하는 이 과정 자체가 되게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무대를 했기 때문에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머리가 지금 안 좋아가지고 제가 시상식에서 잘 버티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하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재요 너의 가슴에 숲이 매달려 있다. 어, 너무 졸리다. 어떡하지? 하, 드디어 결실을 맺는 날인가요? 뭐 물론 코로나 상황만 아니었으면 직접 가서 뭔가 이 레드카펫도 밟고 팬분들도 직접 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뭐 사실 그래미 퍼포머로 올라서 무대도 멋지게 산업으로 뜨고 그리고 지금 또 이혼 생중계로 이렇게 저희가 직접 또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뭐 그 부분에서 그래도 만족을 해야죠. 네. 수상을 떠나서 사실 일단 퍼포머로 참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무대가 나올지 또 기대가 되고 네, 굉장히 설레네요. 그래미 파이팅! 제가 여태까지 무슨 이벤트를 앞두고 이렇게 Yes, what like Jungkook said too. 여태까지 담담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담담한 거예요. 기대를 사실 별로 이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약간 멍하기도 하고요. 새벽이다 보니까 해서 그냥 재밌게 보다가 뭐 상 받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뭐 하면 기회가 있겠죠. 그런 마인드로 이제 긍정적으로 가려고 카마하고 차분하게 내쉬면 됐나? 아, 뭐 언제 수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실감이 안 나요. 뭐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막 엄청 실감이 많이 안 나요. 이거 가서 시상식 참석할 수 있으면 어땠을까 싶긴 한데 오늘 좀 불안하니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방탄복 입었구나. 어째? 아니요. 야 진짜 진짜 왜 배면 잘 보이냐? 대박이에요. 어째요? 오 오늘 올해 예쁜데 방탄복을. Snake of Forest. 배면을 입고. 야 얘 뭐 얘 찐 방탄복인데? Thank you, Sujan. 참 가슴에 리액션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돼야 돼요. 손 이렇게 원래 좀 헛둑으로 가지고. 아니, 내가 진짜 뭐야? 갑시다. 야, 상 봐봐, 보자. 보지 마. 굉장히 떨리고 뭔가 아직 상을 받진 못했지만 뭐. 사실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상을 받으면 어떻게 리액션이 나올지 그 저희 모습을 상상하다가 살짝 미소가 났습니다. 다만 몇 시간 뒤에는 아 그래 굉장한 후보가 너무 많았지 라며 위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 마음만은 기분 좋게 유지 중입니다. 아 우리 아미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V앱 했던 대로 이렇게 V앱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지금 괜찮은 저희처럼 멋있는 옷 입고 이렇게 대기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와 함께 지금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아미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뭘할지 모르겠어. 오빠들은 그냥 되게 씁쓸한 표정을 하고 있어야지 뭐. 그래미 상 받았을 때 어떤 이걸 포즈를 취할 거야? 제이홉은 정확히 이러면서 손을 꼭 이렇게 코 밑에 갖다 대야 되는데 나 봤을 때 저는 앉아있지 못할 것 같은데 상을 받으면 쉬를 한다. 많은 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실 테고 많이 기대하시고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같은 마음으로 되게 시청을 하게 될 것 같은 느낌? 뭔가 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기분보다는 좀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오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응원해 주시기에 저희가 이런 또 겪지 못할 이런 것들을 다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어떤 결과가 있든 너무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팀이 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에 지금 2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지만 수상을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천사한테 물어봤냐? 과연 야 그러면 진짜 마지막 천사 인정이다. 천사 인정. 앞으로 태영이 천사만 믿고 간다. 진짜 좀 떨리긴 한다. 아까까지 괜찮았던 거 한 시간 전까지 많이 약간 잠이 달아났어. 아래 미소. 아무 생각 없다. 갑자기 직전에 떨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Jimin, it's coming, man. It's coming. 보고 있어. 그때 그랬잖아요. 아 그때 진짜 미쳤지. 그때 딱 뜰 때 가운데 뜰 때 아 미쳤지. 그때 진짜 미쳤지. 그때 딱 뜰 때 가운데 뜰 때 아 미쳤지. 그때 남준이랑 펀 테스트했잖아. 우리가 엄청 짧아서 아 이제 거의 끝나간다. 베스트 R&B다. 베스트 팝이냐? 아 그럴 거예요. 잠깐만 와 소름 돋아. 아이씨. 어떡하냐. 나 어떻게 하는 것 같아. 와 심장 너무 떨려. 제발 아니야. 야 노민이 된 게 어디냐? 이걸 바꿔 봐야 되는데. 야 이거를 내가 봤대. 노민이 아티스트야. 노민이 아티스트. 아니 이게 명찰을 두 개를 준비했어 내가 봤을 때. 아 좋다. 야 다음에 너 진짜. 아 진짜. 야 노민이 된 게 어디야? 그래. 이게 시작이지. 아 너무 슬프다. 아니야. 스케이지. 무대했잖아.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팬들이 엄청 아쉬워. 그러니까 팬분들이 진짜 아쉬워. 걱정이다. 집 다 보고 계셨을 텐데. 그러니까. 아, 저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들 그래미를 위해서 다들 열심히 노력해 주셨을 텐데. 자,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이 박수 소리가 너무 슬프다. Even like getting like nominated to like Grammys is like such a big step. They look like so good. Yeah, so like tired here. 있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합시다. 그렇죠. 네, 진짜. 우리 상까지 탔었으면은 우리 올해 열심히 안 했을. 그렇죠. 바로 거만해져서 이제 뭐. 지금 개인적인 의견 드릴게요. 아 좀 자극이 되네요. 그래도 네, 뭔가 이게 네, 확실히 뭔가 약간 네. 되게 그래서 열심히 할 이유가 생겼어. 의욕이 충만해. 네. 일단 파이팅 해봅시다. 올해도 그렇죠. 네, 달려봅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전남 한번 해보자고요.
Yeah, so like overall, like a nice behind the scenes video. I like watching these kind of videos. And like I said, like I really like it, even like getting nominated like the Grammys is such a big achievement. But yeah, like thanks for watching. Subscribe. Bye.